스크립트 작성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최종 시나리오 완성도 결국에는 설명 시연 후 담당자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최종 스크립트를 다듬고 만든다 라고 되어 있고 전체 소요 시간의 80-90%로 내용을 작성한다. 이건 어쨌든 제가 지금 예시로 든 것 안에서 다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 마무리에서 끝맺은 인사와 설명 내용을 다른 작품의 연기에 및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선생님들 설명할 때 보면 나중에 이제 스크립트 할 때 그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게 네모난 전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전시장 동선이 나간다라고 생각할 때 작품들이 여기 막 이렇게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걸려 있었을 때 선생님들이 기획자가 주요하게 다룬 작품이 한 곳에 몰려 있다라고 해서 앞에서 중요한 작품만 설명하고 나머지 공간을 그냥 통과해서 나갈 것이 아니라 관람객 입장에서 자꾸 점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전시장에 들어오면 관람객 입장에서는 아 내가 주요 작품도 보았지만 놓치지 않고 모든 작품들을 골고루 다 보았어라고 접근을 시켜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들어오셨으면 한 전시장에서 서너 작품의 주요 작품들을 이동 동선에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주요하게 보고 빠져나갈 수 있는 동선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크립트 작성할 때 주요 작품에 대한 스크립트도 중요하지만 동선 안배를 고려한 스크립트 구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세부적인 것은 다음 주 다다음에 뵀었을 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5에서 보면 해설에 인사 및 소개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명찰을 폐용하여 목소리가 작을 경우 가급적 앰프 및 무선 마이크를 사용한다. 전시장에 10분 전에 미리 도착하여 분위기와 대상을 파악한 후 설명을 준비한다. 3. 가벼운 멘트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소속과 자기 이름을 공손하게 밝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인사 및 소개하기 굉장히 중요해요. 첫인상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좌우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제가 여기에 뭐 10분 전에 미리 도착하여 분위기와 대상을 파악한 후 설명을 준비한다라고 했는데 요 10분 동안 미리 가서 만나는 이 관람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전시장 들어가기 전에 그 입구에서 이렇게 10분 전에 미리 도착을 해서 이런 것도 분위기도 살펴보지만 제가 설명하기 전에 이렇게 했으면은 설명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설명 듣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미리 와서 같이 대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 간단한 인사하시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눈인사를 해도 나누고 뭐 그쪽에서 질문을 하면 대답도 해주고 요 잠깐의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그분들이 결국에는 전시장에 갔었을 때 저의 굉장히 편안한 아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도슨트도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작품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하고 이렇게 딱 소개를 하는데 화면처럼 하얗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 작품은 하면서 술술술술 나와야 되는 작품에 대한 설명 안내가 아무것도 못 나오고 있었을 때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아까 10분 전에 미리 만나서 잠깐 인사 먼저 하셨던 그분이 저를 도와주세요. 그분이 저를 어떻게 도와줄까요? 아 까먹었어요. 속상하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괜찮다고 고개 몇 번 끄덕여주는 게 전부예요. 그냥 고개 몇 번 끄덕여주는데 순간 거짓말처럼 싹 하면서 제가 이거 PPT 준비했는데 뭐 이런 것처럼 막 확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내가 막 잊어버렸던 그 어떤 것도 내가 당황할 때 5분 먼저 만나고 10분 먼저 만났었던 그 관람객이 나를 도와서 전시장에서 내가 편안하게 전시 설명할 수 있는 심적인 부담감을 덜어주는 아군의 역할을 할 때가 많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한다면 어떨까요?
시간 맞춰 딱 도착해서 나는 능숙해 하고 현장에 가서 막 설명을 하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 당황하는 어떤 순간이 생겼었을 때 이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아군이 하나도 없는 그 경우를 만날 때는 얼마나 그냥 당황할까요? 그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및 소개하기 위해서 10분 전에 미리 도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람객 파악하기, 참가자의 연령, 인원, 규모, 방문 횟수 정도를 파악한다. 적절한 설명 시간, 학습 전달 방식을 결정한다. 관람객 파악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분 전에 도착했었을 때 이미 다 파악할 수 있겠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서울관 와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 여기 도립미술관도 굉장히 큰 건물 아닐까요?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이 1층, 2층, 3층이 있고 1층과 2층 사이, 2층과 3층 사이에 원형 전시장이 있어요. 전시장 횟수로만 하면 전시장, 거대한 전시장이 8개나 돼요. 이 8개의 전시 공간을 중학생, 남학생이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전시장 8개면 그래도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 앞에 계시니까? 하루에 다 못 볼 것 같아요. 하루에 다 못 볼... 아, 왜 그러세요? 중학생, 중학교 남학생 얼마나 걸릴까? 에? 30분, 30분 어떨까요? 그들은 10분이면 충분해요. 그들은 그냥 전시장 지나가면서 휙 하면서 다 봤어요. 전시장 8개를 빠른 걸음으로 막 이렇게 해서 통과만 하면 그들을 다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30분 정도 봤다면 그 친구 되게 성실한 친구예요. 아시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전시장을 통과할지. 근데 모두 다 그렇다는 것은 분명 아니죠. 그 안에서도 꼼꼼히 살펴보는 친구들이 많지만 대부분은 휙휙휙휙 그렇게 통과하는 친구들이 오늘 단체로 와 있어요. 그런 친구들만 한 학급이 남학생들이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저희는 어떨까요? 대상을 파악을 한 거죠. 그 대상을 파악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시작한다면 보통 저희가 전시 설명 한 타임 한다라고 하면 60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보통은 40분 전후. 저희 제가 있는 곳은 50분을 넘지 않도록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한 전시장에서 50분 넘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시간에 대한 배려인 거죠. 이 설명을 들으셨던 선생님이 한 10분 정도 화장실이든지 아니면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 설명을 또 설명 들을 수 있는 그 휴식 시간을 가능하면 준다라는 안배예요. 40분 전후에 설명을 듣는다면 오늘은 학생들이 중학교 남학생들이다 싶으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운영비를 살릴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작품 설명하는 순간 벌써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뒤돌아서 다음 작품 가는 순간 반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전시장 이동해서 넘어가면 또 친구들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친구들은 어떨까요? 빠르게 좀 템포를 가져주는 것들이 좋겠죠. 그러면은 어쩔 때는 약속을 하고 출발하기도 해요. 원래는 한 40분 설명하는 건데 친구들 한 20분만 빠르게 설명할까 그러면 네 좋아요 하고 약속한 친구들은 그 20분 템포를 따라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럴 때도 또 좀 담임 선생님의 허락이 필요하기도 해요. 담임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40분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적절하게 운영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아까 대상 파악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주말에 오시는 선생님들 관람객은 불특정 다수가 오다 보니까 한 가족이었을 때 어르신들도 있고 아이도 있고 뭐 엄마 아빠도 있고 막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주말 막 이렇게 있었을 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간 안배라는 것들을 대상을 보고서 잘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들을 선생님들 각자 한번 고민을 해봐주세요. 어르신들 걸음 움직이는 거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분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에 그런 어르신들만 뭐 어머니 모임들이 왔었다라고 했었을 때하고 다르게 어르신들만으로 단체가 왔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시간 40분뿐만이 아니라 말의 속도도 조절해야 돼요. 설명의 포인트 부분도 달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 선생님들께서 대상을 고민을 하면 고민의 방법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아까 제가 딱 올라가는데 중학생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초등학생 단체가 왔다라고 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눈높이를 맞춰서 설명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눈높이를 맞춘다고 한다면 초등학생 단체일 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의 구조를 제가 잘 설명을 쉽게 설명하는 것, 어르신들이 오면 말의 템포를 달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버전들을 선생님께서 설명해 보실 수 있으세요. 자, 관람기어 설명하기, 전시작품 설명하기.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45분 시간이 넘어가니까 앞으로도 뒤에 페이지로 넘어가야 될 양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작품 설명하기 작품당 3분 내지 5분 이렇게 했는데 정말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작품. 그러니까 이 작품 하나를 통해서 작품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배경도 설명을 해야 되고 미술사적인 것도 같이 설명해야 되는 작품 정도면 그 작품 앞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작품 같은 경우 모든 작품을 다 5분씩 배치한다면 한번 5분 설명해 보세요. 작품 앞에서 5분 서 있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선생님들께서 적절하게 주요 포인트를 나눠서 안배하실 거를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한 전시장에서 5분 작품 설명은 한두 점을 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설 마무리하기. 오랜 시간 함께 참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 설명 중 빠진 작품도 작품 해설 내용을 참고하여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감상하도록 유도한다. 전시 관련 안내, 강좌, 주말 프로그램, 음악회 등 프로그램 안내한다라고 제가 해놓고 해설 마무리하기에 5분이라는 시간을 주고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이건 이상적인 구현이에요. 마지막 단계에 딱 와서 작품 설명할 때 제가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다시 한번 다시 되짚어주고 뭐 하면 이 5분이란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서 오히려 이렇게 슬금슬금 다 설명했나 보다 하고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런 마무리도 대상을 봐가면서 선생님들께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보통은 5분의 마무리라기보다는 짧고 간결하게 그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었던 것들을 30초 내에 마무리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6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스크립트 작성. 요거는 제가 다음에 왔었을 때 스크립트 작성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7페이지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가능하면 50분에는 마무리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2, 3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 이용 안내하기.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기억하시죠? 미술관에 와서 선생님 설명 듣고 누군가가 질문을 했는데 그게 그 어떤 것이든 대답을 해주면 그 사람의 기억은 뭘까요? 아, 이 선생님은 설명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물어도 다 알아라고 오히려 그런 피드백이 올 만큼 선생님 저희가 설명을 하면 설명 들었었던 좋은 기억이 오히려 관람객이 질문으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좋은 기억의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미술관 이용 안내하기에서 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질문은 툭 하고 들어와요. 툭 하고 들어온다는 것은 감사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화장실은 어디 있나요? 라고 한다면 그런 질문도 분명히 있습니다.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 화장실은 어디에 위치했습니다. 라고 제가 명확하게 전달하며 화장실 하나 위치 알려줬을 뿐인데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나는 뭔가를 알려주더라도 정확하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명확하고 정확성 있는 전달자가 되어지는 거니까 미술관 이용 안내하기 이런 것까지도 제가 여기에 뭐 휠체어 유모차 동선을 파악한다 이런 것까지도 소소하게 다 자세하게 적어놨는데 화장실이 어딨나요? 정수기 어딨나요? 이거 굉장히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가장 급하게 해결하고 싶은 부분들을
내가 누구한테 안내돼서 끝까지 갈 필요가 없죠. 왜? 지금 막 설명을 너무나 친절하게 해주신 선생님한테 바로 물으면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그리고 부대행사 안내하기. 아까 제가 부대행사 안내하기 중에서 예시로 들었던 게 뭘까요? 아, 이 전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전시 뭔가요? 이 정도는 충분히 내부자 입장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 전시가 이제 막 시작한 전시를 앞두고도 다음 전시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 전시 끝나면 무슨 전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더 자세히 묻는 분들은 뭐 강연 프로그램까지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그런 것도 설명 외로 준비해서 잘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약 설명 확인하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3시 50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도 혹시 저한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제가 끝난 시간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했습니다. 네, 질문은 없으신가요? 관장님 오셨네요.